이거 뭘 사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하늘을 동경하는 바람에 집에서 눈치 보면서 망원경 사이트를 둘러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망원경을 사는 방법. 오늘 한번 같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설하고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등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오를 때 핸드폰을 들어 사진 찍기보다는 눈으로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산에 있는 나무, 꽃, 정상에서의 전경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자랑도 하는 사람이 있죠.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안시파,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사진파입니다. 안시, 사진. 안시, 눈, 안, 볼, 시. 한자 뜻 풀이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 육안으로 대상을 관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 말 그대로 대상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안시와 사진의 차이,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라이브 공연과 MP3 음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현장감이 살아있고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느낌의 라이브 공연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고 다듬어진 앨범 수록 음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라이브 공연처럼 현장감이 있고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우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시 관측으로, 앨범 음원처럼 깔끔하게 다듬어져 보기 편하고 좀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우주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 사진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M81, M82 은하입니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은하와 김밥 옆구리가 터져 당근이 솟구쳐 나온 듯한 모양이 인상적인 두 은하입니다. 이것을 안시 관측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측하면서 본 그대로를 스케치한 천체 스케치인데요. 보시다시피 화려한 소용돌이도 당근 같은 색깔도 없죠. 색연필을 두고 와서 저렇게 허용 거로만 색칠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눈으로 보면 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까만 건 하늘이요, 하얀 건 별이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눈과 수많은 빛의 정보를 모아 저장하여 그래픽 파일로 출력하는 카메라와의 차이인데요. 아주 오지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오는 미약한 빛 속에는 색의 구별은커녕 형태를 구별하기도 어려운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맨눈으로 봐야 하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꾸준히 한눈만 팬다는 마음으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보게 된다면 눈도 어둠과 빛에 적응되어 조금씩 조금씩 그 형태가 보이겠지만 디테일한 형태를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미약한 빛이 수만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내 눈과 마주했을 때의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은 사진에서 느끼지 못하는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어떨까요? 수많은 빛의 정보를 모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카메라.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하나만을 30분, 1시간, 아니면 수시간 동안 계속 담아내어 미약한 빛의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 저장하다 보면 흐릿하고 색의 구별도 어려웠던 대상의 실체가 점점 그 디테일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인터넷에서 TV에서 보았던 그 멋있는 우주 사진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포토샵과 같은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후처리를 해야 좀더 그럴싸한 사진이 나오게 되지만요. 이게 바로 안시와 사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둘중 하나를 택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안시용 장비와 촬영용 장비는 그 구성이 차이가 있고 관측하는 방식도 달라 하나의 장비로 두 가지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만 많으면 뭐다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지갑은 안녕하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등 5만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눈팅을 열심히 하고 계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다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원래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내가 보는 장비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장비인데 내가 보는 다음 달 카드값 고지서는 수백만 번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죠.
물론 장비는 돈값을 한다고 비쌀수록 그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고가의 장비 아니면 그 이상의 가성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예로 들자면 청소기계의 벤츠, 청소기계의 롤렉스로 가격과 성능 두 가지 다 장난 없는 다이슨. 다이슨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 모양과 성능이 얼추 비슷한 중국의 차이슨이 있죠. 다이슨과 차이슨처럼 고가의 장비와 그 모양새와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천지차이인 중국산 천문 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필드에 나가서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제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하는 OEM 방식을 취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도 있어서 중국의 망원경, 렌즈 제조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중국제가 아니더라도 메이저 회사의 제품들 중에도 저가 제품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제품들이 그 성능이 딸리냐? 아닙니다. 실례로 저가 제품군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제품이 있으니 바로 코동입니다. 정식 명칭은 셀레스트론 90GT로 코스트코에서 두 가지 망원경을 판매했는데 가장 먼저 판매되었던 제품을 코스트코 망원경이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코망,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와 판매된 제품을 코스트코 동생 망원경 코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동의 스펙을 보면 리모컨에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의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망원경이 움직여서 대상을 추적하여 보여주는 고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보통 고투 망원경의 가격이 100만원은 기본으로 훌쩍 뛰어넘는 것에 비해 코동은 20만원대에 엄청 합리적이고 파격적인 가격이라 천체관측 입문자들이 너나 없이 샀고 그냥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조사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초저렴한 가격으로 대박 기능이 들어간 망원경을 제조하는 거라 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제조사인 셀레스토노는 코동의 생산을 중단했고 그렇게 코동은 가성비의 끝판왕이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간간이 중고 매물로 나오긴 하지만 BTS 티켓팅과 같이 눈치 싸움을 잘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귀하신 몸이 되었죠. 이렇듯 비싼 게 정답은 아닌 좋은 예들이 있으니 내가 현재 얼마의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가장 나이스한 장비를 플렉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장비 구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사면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몇몇 계실 텐데 애석하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전에 보여드렸던 코동과 같이 생긴 저가형 굴절 망원경은 몸체도 가볍고 부피도 크지 않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어깨에 짊어지고 룰루랄라 어디든 가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거워진 망원경은 과연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철도, 비행기 뭐 많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저 큰 놈들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역으로 가서 저것들을 꾸역꾸역 실어서 겨우 목적지 근처 역까지 가서 그걸 또 끌어안고 인적 드문 관측지까지 꾸역꾸역 가다 보면 그냥 관측이고 나발이고 장비를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합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 쉽지 않죠. 휘황찬란한 오만가지 빛들을 번쩍번쩍 내뿜어내는 간판들과 수많은 빌딩들 위로는 마치 내 처참한 통장 잔고 마냥 드넓은 하늘에 별이 고작 한두 개 정도 반짝이고 있죠. 그러나 인적이 드문 시골 어귀로 들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수하게 박혀있는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별을 보려면 빛이 없는 컴컴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곳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크고 탐스러운 장비들과 함께 가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막막합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싣고 내가 원하는 관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바로 차를 이용하는 거죠. 만약 차가 없는 분이시라면 망원경을 살 때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망원경을 사도 차가 없어서 내가 내킬 때 바로 들고 관측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지갑 형편도 형편이지만 내가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하여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취미를 하든 간에 취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은 설렘 가득입니다. 이걸 사서 이렇게 조합하여 이렇게 맞추면
5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내가 꿈꾸는 그림을 그릴 때의 그 행복. 그러다 현실을 깨닫거나 정보를 잘못 알아 내가 그린 행복이 좌절로 바뀌어 통수를 때리는 슬픈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천체 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다 입문 전에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야지 좀 더 빠르게 천체 관측이라는 취미에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